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년 12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경상남도가 만들어서 배포한 내년 달력을 보니까 12월 23일 란에 일본 천황 탄생일 그리고 일본 국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인쇄돼 있습니다. 이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한 경상남도는 국제화 시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시대를 맞아서 그렇게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다문화 가정 이제는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인 지 물론 이미 오래된 일이죠. 제가 그래서 그 경남도가 만들어서 배포한 달력 1년치를 다 훑어보았더니 일본 왕의 생일과 5월 13일 캄보디아 국왕 생일 말고는 다문화나 국제화 시대에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히 기입해놓은 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왕과 캄보디아 왕 생일만 단 두 개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급식 가지고 소란 일으키더니 일본 왕 생일이라고 달력에 동그라미나 쳐놓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본 왕의 생일을 왜 알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경상남도가 아니라 일본국 경남현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글을 써서 제 페이스북에 오늘 게시했더니 어느 패친께서 경상남도에 항의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곧 전량 수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그 패친이 다시 제게 알려왔습니다.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한심하고 어이없는 작태였습니다. 정말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만든 달력이라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는 중국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나라 사람들에 관련된 명절이나 특별히 기념해야 할 국경일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올바를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 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5시 5분, 되기 5초 전입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정년에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뭐 한 40시간 만에 무려 2만 명이나 당원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은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입당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도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만 입당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당원 가입 프로젝트를 주도한 문용식 디지털 소통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자가 1만 6천 명을 넘겼고 오늘 아침 10시까지는 2만 12명이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날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온라인 입당에 대한 격려 글이 쇄도했다면서 연말까지는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권에 위기감이 생기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1만 번째 당원 가입 신청자와 다음 주에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만 번째 온라인 가입 당원께 제가 번개로 내일 점심을 쏘겠다면서 야당 뭐하냐 못한다 나무라지만 마시고 참여를 해서 확 바꾸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범주류 의원들도 각자 SNS를 통해서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홍보에 나서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비주류 측은 이번 시스템이 문 대표의 기강 확립 드라이브에 이어서 본격적인 친문당 만들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문 측의 한 인사는 주류 측이 비주류를 향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총선 경선을 앞두고 친노계의 새 불리기에 악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비주류 측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여론 전체를 봐야 한다. 이번 시스템이 큰 여론 방향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면서 기존 지지자들이 가입하는 건데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열광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존 지지자들인지 아닌지 이런 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당원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폭증, 급증, 쇄도했으면 평가해 줄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사사건건이 이렇게 나를 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문재인 대표가 내일 점심을 쏘겠다는 거였군요. 저는 다음 주에 오찬을 한다고. 예. 새정년에서 3명의 의원이 탈당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 옛날 말로 사무총장, 내년 4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오늘 동반 탈당했습니다. 문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야권을 재편하겠다면서 동반 탈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당에 흔들림 없는 인적 수위신을 강조하면서 문 대표의 혁신 작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빨리 서둘러서 법 직권 상정하시오. 계속 압박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정의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권 상정 요구가 벽에 가로막히자 정의장을 향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하면서 야당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서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정 의장이 전날 핵심 법안 직권 상정을 거부하자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실종되는 입법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을 향해서 상임위 논의 활성화, 여야 합의 중재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한 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동영 전 의원, 당 의장도 지냈고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도 지냈었죠. 대통합 민주당.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소식이죠? 예. 정동영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대륙으로 가는 길 송년회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신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연대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 전 의원의 정치 재개와 맞물려 정동영 천정배 연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년회에서 사회를 본 임종인 전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행사 인사말에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선배님들과 동지들을 뵈니 엔도르핀이 솟는 것 같다면서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듯이 어려울수록 희망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오늘 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 그 개정안에 서명했네요. 그렇습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공동위에서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시에 우리 정부에 대한 통보와 공동검사 등을 문서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의 발송 수신 기관, 샘플 종류, 용도와 양, 운송 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은 주한미군이 관세조사국과 협조해서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관련 샘플의 반입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을 하면은 샘플에 대해서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통보와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요즘 뭐 20대 사원, 막 신입사원에게도 권고사직, 뭐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거 한다고 해서 말 많아가지고 여론에 살짝 손을 드는 것 같더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를 떠난 희망퇴직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한 달간 일을 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향신문이 오늘 입수한 업무연락 문서를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별 노조에 희망퇴직 시행 이후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 근로기준법 24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말 창원과 인천, 군산, 안산 공장의 생산직 480여 명을 희망퇴직시켰습니다. 회사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21명을 대기발령시켰고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리해고 협의를 하자는 회사가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빠져서 인천 공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정규직 노동자 173명과 12월 한 달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원영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회사를 떠났던 희망퇴직자와 한 달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협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노동자 사람을 무슨 사무비품이나 기계 한 부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내쫓았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또 한 달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는다. 참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곳이었나요? 자, 3차 민중총궐기대회 오는 19일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오후에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다고요. 예. 지난달 14일과 지난 5일에 이은 3차 민중총궐기가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 형태로 열립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번 3차 대회를 부산과 대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서울에서는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소요문화제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요문화제는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은 악기 등을 들고 참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 검찰 고발한 거 철회하라 좀 촉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고발 조치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명백한 보복이라면서 집행위원장을 밀어내려는 보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협찬금 중개수수료 편법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영화제 측은 회계상 실수일 뿐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영화계도 다이빙벨 상영 논란으로 인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얘기죠. 동아투위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군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권모 씨 등 13명이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권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권 씨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권 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을 하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광고 탄압 등 정부 압박에 못 이긴 사측이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권 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아시죠? 그 대통령의 행적 관련 컬럼 때문에 말입니다. 그 공판을 앞두고 일본이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좀 잘 처리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의견 전달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이 같은 일본 측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도 전 지국장은 국내 신문사 칼럼을 인용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가도 지국장보다 좀 빨리 이런 내용을 칼럼에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나요? 선임 기자였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번 서면으로인가 조사하고는 그냥 뭐 유야무야하는 것 같은데. 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한 의사한테 벌금 100만 원 선고됐군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비도의 부작용과 금지 약물 양성 반응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지만 박 선수의 피해 정도가 상해로 볼 수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사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태환이 내비도를 투약받을 당시에 금지 약물 양성 반응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자 김 씨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박태환 선수는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뭐 국보급 수영선수 이런 말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박태환 선수도 결국은 피해자였군요. 의사가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 걸릴 수 있는 약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문제 없다고 했다니까 박 선수는 좀 억울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쨍쨍하게 춥던데 어떻답니까? 예.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외실 분은 어제, 그제, 그그제 어제, 그제, 그그제 네, 14, 15, 16, 3일간 정치권은 대단히 시끄러워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런 걸로 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세월호 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 여러 사람이 분투하고 울고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원회의 상임위원이시자 안전사회소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박종훈 변호사님, 지금은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 호칭해드려야 되겠죠.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상임위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 여름, 가을, 초가을쯤에 한번 오셔서 긴 시간. 네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가량 인터뷰, 특집 인터뷰를 했었고, 오랜 시간 준비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권의 노골적인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 속에서도 분투해 오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청문회,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그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1차 별정직 공무원 임용이 7월 27일경에 있었고요. 2015년 예산이 8월 18일경에나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이전에도 첫 번째 청문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사정이 그와 같다 보니 9월에 들어와서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준비 시간이나 인력 부족, 네. 시청 사건 조사를 통한 자료가 좀 아직까지 누적 양이 적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 청문회 실시할 건가 여부를 그때 다시 고민하다가 반드시 실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또 9월 말부터 10월에 첫 번째 청문회 주제를 또 결정하는 수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10월에 큰 틀을 잡은 다음에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 이 기간이 바로 이제 2016년도 예산 문제, 조사활동 기간 확정을 위한 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문제, 예. 대통령의 지시 대응상 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이 얽히고 섞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수의 직원들을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평가는 이제 시민단체나 또 가족분들 또 자체 세월호 특조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시간과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인들의 그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선장 또는 뭐 윗사람은 아래, 아랫사람은 위, 중앙,
중앙에선 지방, 자꾸 이렇게 핑퐁하듯이 그런 태도는 예견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로 발굴해낸, 새로 알려진 조사해서 새로 드러난 의혹이나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수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건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요. 여당 추천위원들이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만큼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네네. 그래도 모양새는 대단히 사나웠습니다. 불참 이유가 뭐였죠? 청문회 이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3일에 차여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네. 사항 요거를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그와 관련한 대통령에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상임위원 네 분이 이제 그 퇴장을 하셨고 사퇴할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그 중에 두 분은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시고 애비 후보 등록까지 마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마하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간에 네 분이 그렇게 현재까지 협조회의로 복귀 안 되고 있고요. 또 그 청문회 현장에서는 또 상임위원이신 또 이현표 위원장께서도 처음에 현장에 밖에는 있었지만 네. 청문회장에 자리에는 또 착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네. 국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17명의 의원 중에 5명의 의원이 불참한 거로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내부의 일이라 참 대단히 아쉽고 죄송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그 특조위의 조사 대상 또는 조사 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 특조위 입장에서 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들 그거는 여당 추천위원도 당연하다고 말을 했던 건데 네. 그거를 조사 막상 하려고 개시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현재까지 복귀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핑계 삼아서 지금 이렇게 뭐 몽리나 어깃장을 부리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던데. 네, 글쎄요. 이제 또 어쨌든 특정인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렇고요. 예, 예.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는 부시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 했었죠. 네네. 그때 3시간? 당시에는 전 현직 대통령이 다 나와서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주 시시콜콜이 대통령이 사고 직전부터 사고 당시 어떤 보고를 네.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다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본래는 한 시간 동안 하기로 하고 대신 위증 처벌 선서는 면제해준다는 조건 하에. 네, 선서는 안 했습니다. 네, 한 시간 하기로 했는데 선서는 안 했지만 3시간 28분간 아주 그렇습니다. 꼼꼼히 네. 물었다는 외신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네. 어쨌거나 여당 추천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것이다. 어떻게 대통령 조사한단 말이냐. 그런 것을 내세웠었는데 사흘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정치성 질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또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네. 대통령이 왜 그 현재 현장에서 진행 상황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느냐, 하여튼 대통령의 대자만 나오면 자꾸 이제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특조위의 법이 정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정부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네.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려면 당연히 그 최고 위에 있는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뭐 대면을 하든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하든 뭐 대리인이 나오든 조사 방법은 변론으로 하고 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논의가 될 때도 한 분 정도만 대통령 자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나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다만 이제 사생활 캐기나
7시간을 다 꼼꼼하게 뭐 추적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섰던 거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정치적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정치적이라고 할 때는 여야의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예.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치열의 특정이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워가는 거죠. 그 대통령이 7시간이든 17시간이든 70시간이든 간에 이 건에 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알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당연한 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결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위원들도 처음엔 대다수는 별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여당 추천위원들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네. 최초에 논의할 때는 별 말이 없었고요. 이제 나중에서 이제 그것이 7시간 다 들어가느냐 사생활도 들어가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이건 사생활 폐기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그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지시를 어떻게 했고 대응을 어떻게 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단위로 어디 갔었냐 뭐 했냐 그런데 국가안보에 관한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예, 예. 정말 이제 뭐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셨을 수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거를 캐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률가이시기도 합니다. 네네. 사실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밖에서 그냥 편히 지내실 수도 있는데 자청해서 뭐 고생 맡고 계시는 여기 거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예, 예. 자 수사권, 기소권 없는 상태에서의 청문회 한계점 냉정하게 한번 좀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특별법 제정운동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저희 초안에는 넣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관철이 되지 못했고요. 대신에 과거에 이제 각종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가졌던 조사 권한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게 뭐냐면 바로 국회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준용하는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에는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증언하거나 출석 방해하면 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고발 및 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감사 요구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 의결을 요청을 두 번 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장에 수사권, 기소권 없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는 명확하고요. 예. 또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조사관은 조사 권한만 가진 그런 특조위에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대단히 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그건 제재 방법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을 한 상태에서 네. 만약 허위 증언이 밝혀지면 참.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형사처벌하도록 그렇게 고발 조치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허위 증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조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예. 사실 이제 불출석한 분이 증인으로서 불출석한 분이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허위 증언으로 볼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나중에 이제 속기록 같은 게 다 나오면 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그 가운데 뭐 특별히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네.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그런 어떤 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유증이나 다른 사항들을 봐가지고 네. 또 사실과 다른 또 실제로 징계나 범죄 사실로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안 된 거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네. 할 생각이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상당히 큰 덩어리로 나온다면 특검으로 특검 요청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자 보니까 몇몇 증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모르쇠 정도로 소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이게 아니고 아주 좀 대드는 듯한 약간 적반하장인가 아닌가 그런 뉘앙스나 느낌을 많이 줘서 장래 소란일기도 했는데 네네. 그런 것은 위원장의 그냥 꾸지람, 주의 정도밖에는 제재 수단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법정 그게 법정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청문회에서는
뭐 서로 언쟁을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장께서 청문회를 주재하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뭐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증인들은 또 위원들과 언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높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잘못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해서 방청객들이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1차 청문회의 가장 큰 성과를 골라본다면 아무래도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근데 이거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모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박소 네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십니까? 우리 청문회 이번에 대주제가 현장 지휘 세력을 통해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동안의 수사 재판은 또 그 증인 개개인의 그 잘잘못을 밝혀가지고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맞췄던 것이죠. 예. 근데 이번 청문회는 각종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예컨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라면 뭐 재해안전대책본부가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또 사고수습본부가 또 있고 뭐 순환구급법상의 구조본부가 여러 개 있는데 예. 이 각 기구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거는 비단 해경조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조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이게 움직였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급 상황실이나 현장 지휘체계 간에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 이번에 잘못돼 있었다는 것들이 부각되는 거, 그거가 네. 이제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규명과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에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더욱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는 말 그대로 묻고 대답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소냐 고발이냐 추가 조사냐 어느 게 가장 적합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도 충분히 될 테니 그런 기능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기 이번 1차 청문회에서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 또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 일테면 뭐 조타실에서 어느 승조원이 들고 나왔던 검은 박스, 검은 상자 이거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조사나 뭐 재수사 이런 거 필요성 제기될 것 같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일반인이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수사상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청문회는 본격적인 조사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진상조사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수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들이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검토해 왔었는데요. 청문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소환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청문회 상황에서는 뭐 그 시커먼 물건이 무슨 모자였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허망한 답변들이 나오고 이러는데요.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대상자들을 불러가지고 꼼꼼하게 네. 추가 조사를 할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및 수사 요구로 할 것이고 징계 사유가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밝혀지면 감사원에 감사 조사라거나 감사라거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기재부 예산 심사하는 거 보니까 예산도 그냥 확 줄여버렸고 한 20% 이하로 신청했던 요청했던 거에 20% 이하로 줄여버렸고 조사 활동에 관련된 것은 90%를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당연히 사람도 대폭 줄였고요. 이 악조건 속에서 무력화 시도인데 그 속에서도 할 일은 태산 같고 참 미안하단 말씀밖에 일단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네. 2차, 3차 청문회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당연히 청문회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 2016년 예산도 물론 이제 적은 금액이 인정되긴 했지만 한두 번 정도 내년에 더 할 생각입니다. 아직 예. 그 주제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네. 또 세계 소위원회가 이번처럼 합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 소위원회 단독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첫 번째 청문회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특조위 위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거나
증인이 답변을 회피할 경우에 답변을 끌어내는 기법을 보완해야 된다거나 신문사항이나 내용들을 좀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거나 하여튼 다만 이제 내년에 좀 기대되는 거는 올해는 사실은 사전 조사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측정된 조사 결과가 좀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동안 세월호 특조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축적이 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올해와는 또 다른 한 걸음 진전된 모습, 새로운 것들이 더 밝혀지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생활에 대한 그 뭐 호기심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누차 강조해 오셨고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는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첫날의 공식적 업무 대응 차원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것은 지금 안건으로도 정치 채택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맞겠죠? 네네.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네. 물론 이제 청문회 준비 때문에 아직 자세한 조사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단은 통상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컨대 국정조사나 또는 이제 감사원 자료나 기초 자료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그 자료들의 신빙성을 또 확인하게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건 자체가 청와대 및 그 대통령의 지시 대응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변 분들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소속 기관과 실무적인 접촉도 머지않았고 시작되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아마 상당 부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시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어제 항상 매주 수요일 날 쟁점 토론을 약 120분에서 100분쯤 하는데요. 어제 세월호 관련 세월호 청문회 결산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참가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특위분들이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저희 네네. 방송 생방송 시작과 토론의 종료 시간이 겹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루를 미루어서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네네. 때문에 꼭 모시고자 했던 박종훈 상임위원 겸 안전사회소 위원장님을 모시지 못해서 제가 이강윤의 오늘에서 따로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바쁘신데도 소상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투해 주시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셨죠?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안전사회소 위원장과 청문회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죠. 오늘 7시 반, 그러니까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고 딱 1시간 뒤에 아, 늦바람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올리셨군요. 웹자보를. 3일간의 청문회, 세월호 풀지 못한 문제들이란 제목으로 유경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 그리고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총장, 사무처장, 그리고 칼럼니스트이자 언론인, 팬들이 많죠. 서화숙 칼럼니스트.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쟁점 토론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연말이라 많이 분주하고 일정들 많으시겠지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다운받아서라도 보시고 세월호 청문회가 아주 철저히 무시, 외면당했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번 성과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복기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 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